여러분, 교회에는요 귀중한 유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 우리가 통독을 하면 1년에 구약 성경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고요, 아울러서 신약 성경은 두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분량을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남긴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입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분,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의 안식은 광야에서도 우리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 이 광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없다면 우리라도 이 적막한 땅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 아닌가. 이 귀한 주일에 좋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나의 특권을 빼앗지 말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온 세계가, 또 우리 사회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출석률이 꽤나 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에요. 염려합니다. 이 정도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앞으로 정말 시련과 불같은 환란과 핍박이 다가온다면, 야, 이거 정말 감내하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맥체인 목사님의 말씀처럼 미리부터 작정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없다면 나라도 이곳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리라. 그 어떤 것도 좋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나의 특권을 빼앗지 말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과 선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신앙, 그런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 수많은 민족과 셀 수 없는 이방인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년 8개월에 걸친 제1차 선교여행을 그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곳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선천성 장애인을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뜻밖의 사건이 오늘 본문 보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 올라와서 오랜 시간 살면서 지방에 사용하던 사투리 다 고쳤습니다. 서울 사람하고 똑같이 표준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갑자기 놀라는 일을 탁 직면하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표준어가 아닙니다. 자기가 옛날에 쓰던, 그 옛날에 잠재의식 가운데에 깔아놓고 있는 그 사투리가 툭 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양입니다. 평소에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의 세계의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이 선천성 장애인을 치유하며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그들이 헬라어가 아닙니다. 루가오니아 방언, 자기들의 옛 조상 때로부터 구전되어 오던 그 방언, 옛날에 사용하던 그 방언이 툭 하고 튀어나오면서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떠들어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놀랐는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바나바와
이 바울을 자기들이 섬기던 신으로 숭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품이 좋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얼굴이 아주 유하게 보이고 한마디로 잘생긴 풍채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인지 바나바를 보고 저분은 제우스다,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바울은 계속 그 앞에서 예수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저분은 제우스의 전령신인 헤르메스다 라고 그렇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당 제사장들이 화환을 가지고 바치고 소를 잡으려고 하고 제사까지 올려드리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일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흘러내려오던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고장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근처에 방문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한 신들이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아무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음식 주지 않습니다. 재우는 사람 없습니다. 박대를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직 한 가정, 가난한 농부의 가정만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극진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아들여서 음식을 주고 박한 음식이지만 따뜻하게 최선 다하고 그리고는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이 나그네들을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온 마을을 다 몰살을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정, 어딜까요? 이 가난한 농부, 자기들을 잘 대접한 따뜻한 마음씨에 이 사람들을 다 피하게 해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놓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큰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보면서 퍼뜩 이 전설이 생각난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내려온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과오를 재탕해서는 안 되겠구나. 잘 우리가 대접하고 제사를 이분들에게 올려드려서 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이 돌아가는 상황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장애인을 하나님이 치유하셨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더 빠져들고 더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우상 섬기는 헛된 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당신들이 이따위 우상 숭배하는 짓을 하느냐, 겨우 뜯어 말려가지고 제사를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그렇다면 생겼을까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입니다. 그 마지막 끝절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영상 띄워주세요. 10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거 기억 혹시 하시나요? 이 14장의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선천성 장애인을 똑같은 그러한 장애인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의 사건과 구조와 모양새가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왜요? 누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흡사한 그 사건 그대로 기록함을 통해서 강조한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도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길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울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선천성 장애인을 일으킬 때는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말하기를 큰 소리로 일어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기적이 베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과 그 장애인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로 예수의 이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뛰어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뭐고 무엇인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전후 맥락을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루스드라 사람들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긴 거죠. 그 결과 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해와 판단으로 이 사건을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 아시죠? 대한민국 대표 지성이라고 해도 무방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평생 문필가로, 달변가로, 최고의 지성인으로 지성의 세계에 푹 빠져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님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의 세계, 진정한 세계,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세계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 믿고 활발히 기독교 신앙을 증거합니다. 그가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성이 빠진 기독교와 교회는 복지단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성인으로 그리고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살던 이런 분이 노년에 영성의 세계를 맛보고 한 말이기에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회봉사 많이 합니다. 대민봉사 많이 합니다. 아무리 사회봉사, 대민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 이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정작 알 도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세상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좋은 일 많이 해야 한다. 여러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야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딱딱 맞춰 제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종교인들도,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영적인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이비와 이단만 아니라면요, 무리를 일으키는 그들만 아니라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최선 다해 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은 이쑤시개 하나를 여덟 조각 내가지고 그것으로 이를 쑤시는 자린고비 생활을 했으면서도 카이스트에다가 후학을 양성해달라고, 자기하고 사실 관계없는 학교예요, 거기다가 600억을 쾌척을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말하느냐 그에게 고백하느냐, 이것이 믿음과 구원이냐 불신이냐 지옥이냐로 여러분 갈림길에 사람을 서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 전도팀이 1월 5일자 왕성신문에 나왔듯 5개월 이상을 쉬지 않고 매일마다 가가지고 그 입주하는 아파트 앞에 서서
찬바람 맞고 비 맞고 눈 맞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극성스럽게 전도를 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도, 아니 왜 하필이면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니네 왕성교회만 이렇게 극성이냐,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핵심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때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70억 인구가 확 하니까 70억 인구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둘을 낳습니다, 셋을 낳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낳고 결혼한 가정들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역사의 흐름 속에 70억 인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 탁 구름 타고 나타나셔서 나를 믿어라 하면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누가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심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 새가족 환영회 시간에 이제 갓 예수 믿으신, 정말 전에는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 없는 그러한 여자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참 귀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 나왔는가? 작년 11월 초에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자기 옆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앉고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자녀에게까지도 나아갔습니다. 고민이 많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으셔야 한답니다. 예수 믿으셔야.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참 세상에 살기 힘들어도 자녀들이 예수 믿고 가정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바른 자녀들로 자라나던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아,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전철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 이름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신림역 하고는 이제 내렸어요. 두 분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와 보니까 둘이서 또 갑자기 포도몰에서 딱 만났네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해서 한 달 이후에 이분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신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일부 예배 참석하셔가지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은혜생활이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것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예 그냥 집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 위에 기도하십니까? 친지나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하여튼 친절하게 굴고 막 도와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돌아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 구원에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여론이 어떻습니까? 늘 바뀝니다. 늘 바뀝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이 여론이 휙 또 바뀌고 저 여론이 또 뒤집어 오고, 명품 브랜드 상표 있지 않습니까? 로고 이거 보면요, 뭐 샤, 뭐 루이, 비, 뭐 하여튼 뭐 등등 하여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늘 바뀝니다. 패션의 그 흐름에 따라서. 전에는 어땠습니까? 로고가 거의 안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작게 만들던지 뒤에 아예, 그리고 굉장히 초고가 이런 것들은 아예 로고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써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브랜드, 이 패션계의 복고풍이 불면서 다 바뀌었습니다. 이따만하게 막 붙여놓습니다. 이제는 이만하게 콱콱콱. 여러분, 여론이 계속 바뀌고 흐름과 유행이 변화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여론이라는 게, 유행이라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즘에 얼마 전까지 별로 모르던 김응수라고 하는 이분이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를 청년들에게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했던 아주 특별한 대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년 전에 이분이 조연으로 출연했던, 그 당시에는 아주 히트쳤던 타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화투치고 막 그런 사람들 노름꾼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분이 조폭두목으로 나와가지고 했던 말들이 13년 후에 지금 인기를 끄는 거예요. 묻고 더블로 가! 이런 거라든지,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것 아닌데, 여러분 요즘에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남자들 초식남입니다. 풀 뜯어먹는 것처럼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초식남들이 이 김응수 씨가 하는 묻고 더블로 가! 뭐 마포대교 무너졌냐? 하면서 조폭의 그 당당함, 여기에 매료가 돼서 아주 그냥 여기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분이 13년 전에는 별것 아니었는데 13년 후인 갑자기 그 영화에서 했던 그 역 때문에 소환이 돼가지고는 방송에도 나오고 광고에도 나오고 아주 그냥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이 이렇다는 거죠.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것이 여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해요. 그러다 보니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이 여론 때문에 미치겠다는 겁니다. 가수들 여러분 인기 많아 좋은 것 같죠? 가수의 평균 수명이 이 통계를 해보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20년이 짧습니다. 20년이 짧아요. 너무 한 곡, 노래 한 번, 무대 한 번 반응이 막 극곽으로 확확확 오고 스트레스 불고 막 노래 못한다 어쩐다 댓글이 달리고 이러다 보니 스트레스로 수명이 짧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주변의 여건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 역시도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론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만큼 여러분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부침이 너무 심해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가만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닙니까?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얼마 전이었을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 그래서 화환을 대령을 하고 소를 잡아 제사를 하려고 하고 열광을 하고 자기들의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말할 정도로 막 그냥 놀라가지고 추앙하면서 열광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하는 말을 듣고는 그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매맞아가지고 이 돌에 두드려 맞아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열광적인 호의는 하루아침에 죽여라 죽여라 적개심 가득한 군중심리로 돌변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그런 거 같은 모습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의 출두다 호산나 하면서 열광하던 그 군중들이 얼마 지나자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론이요,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셜록 홈즈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코난 도일은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습니다. 장난기가 도졌어요. 50여 명의 사회 지도급 인사에게 어느 날 전보를 급전으로 보냈습니다. 타타타닥 와가지고는 딱 받아보는 그 순간 딱 이런 문장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다 탈로 났다. 당장 도망치시오. 이거 받아본 50명의 저명 인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지? 스스로가 캥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의지할 수 없어서 불안하며 조변석게 아침과 저녁으로 늘 바뀌는 그러한 인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떠나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막 저주를 그냥 막 쏟아붓는다는 그 의미보다는 이미 부표와 같은 인생 붙잡고 허물어져가는 인생 붙잡고 사람의 여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거 자체가 벌써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 그 다음 17장 7절과 8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생은 허물어지고 인생은요 거품과 같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만세반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흔들리지 않는 손, 떠나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초점 맞추는 인생,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느 믿음 좋은 장군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장군들 모아서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쫙 술 따라주면 딱 받아가지고는 예 영광입니다 하면서 이거 막 마시는 거 충성맹세죠. 다 그렇게 써요, 거기 있는 장군들이. 그런데 이 장군님 받긴 받았지만 안 마시고 딱 내려놓습니다. 박 대통령이 화가 났습니다. 이것 봐라, 임전 왜 안 마시나? 예, 이거는 제 신앙 양심상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셔! 대통령 각하, 다른 명령은 다 받겠지만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이 말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데. 그래서 박 대통령이 에이 하면서 뛰쳐나가서 청와대로 가버립니다. 그 장소가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쌩하죠. 다른 장군들이 당신만 교회 다니냐, 나도 안수집사다 이러면서 우리 다 옷 벗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너 혼자 옷 벗으면 됐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분위기 엉망진창 만드냐, 막 성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밤에 이분이 집에 들어와서 가족 모아놓고 내가 이제 군복 벗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날 청와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올 게 왔구나. 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네, 너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하지만 이분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다가와서 별 두 개짜리 소장 계급장을 쫙쫙 뜯어냅니다. 드디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자 뜯어낸 그거를 내려놓고 박 대통령이 별 3개짜리 중장 계급장을 여기 딱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치려면 안전히 제대로 치시고 치지 마시려면 치지 마시고 네, 그리고는 말하더라는 겁니다. 장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충성으로 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시오. 여러분, 다 옷 벗을 거다 했지만 육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상황, 아예 그냥 진급 발표도 없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중장으로 진급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신앙도 인정받고 군인의 기계도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찬양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렇죠? 세상은 여론이 늘 바뀌고 풍조는 늘 이리저리 흘러가고 늘 우리에게 의지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초점으로 두고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 되신 그분 위에 우리가 굳게 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이제 1년 8개월의 여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 파송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26절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돌아갔어요.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까지 성령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해도 구브로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바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서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로마 총독이 예수 믿고 총독 주변에서 간신 노릇하면서 마술사 노릇하던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평생 일어나 본 적 없는 선천성 장애인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뭐 신이 오셨다 이러면서 막 추앙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러 교회가 개척교회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로 예수 믿은 제자들과 이 개척교회 다 초신자의 모임이 아닙니까? 보면 불안불안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미안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떠나가면 너희들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로마의 핍박과 환난 시험에 이제 놓이게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겪을 핍박 생각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거기에 눌러앉고 이들을 더 그냥 책임지고 케어하고 이들 곁에서 위로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23절 말씀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즉 맡기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시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냥 눌러앉아서 그들을 케어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위로하고 우리가 좀 더 이 사람들 돌봐야 돼, 그런 자기들의 기준과 계획으로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은 없는 겁니다. 있어도 아주 나중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야 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초신자들과 교회 역시 스스로 자립하여 일어나는 일, 이게 늦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싶어 하고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고, 아, 이 자식 이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면서 그냥 끼고 있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자녀를 망치는 일 아닙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때가 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식이 인생에 풍파 맞으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바른 신앙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이제는 주님께 위탁하고 기도로 맡기며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업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위탁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사업, 나의 일터, 나의 자녀, 나의 모든 범사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때 지경이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업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머리카락 하나마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공급해 주시고 빠져나갈 길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탁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예전의 일입니다. 고3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마치고 고3 올라가는 첫 등교일이었습니다. 방학 끝나고 첫 등교를 하는데 저는 교회에 이미 와 있었고 제 아내에게 등교 준비를 딱 밥을 준비를 해주고 있었겠죠. 엄마 아들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예요. 이제부터 학교 안 다닐 거예요. 자퇴할 거예요. 힘들어요. 이제는 나 끝났어요. 안 다녀요. 그 엄마가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죠.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이러해요. 제 아내도 방에 들어가서 문고를 잠그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머리 끄댕겨 잡으면 이 새끼 안 가냐? 막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3kg짜리가 엄마 딱 엎어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희 막내 아들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친한 반 친구입니다. 2학년 때. 야, 재경아! 저희 아들이 재경이에요, 막내가. 재경아, 나 지금 버스 정류장인데 너 왜 빨리 안 나오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이가 그 또래 아이들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 그나 빨리 갈게! 하면서 딱 샤워를 5분 만에 마치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책가방 끼고.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아이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 이 등락이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그날 나 학교 이제는 안 갑니다. 절망이 막 부정적 생각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안 간다고 딱 했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됐다면 여러분 그냥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딱 전화하는 그 통화 하나로 이 아이가 다시 가야지 하면서 학교를 갔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대학을 들어가서 지금 하여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친구가 전화한 우연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자식을 주님 앞에 위탁하며 주님이 붙잡아달라고 인도할 때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친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자녀의 길을 인도한 것임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말하죠. 야 느헤미야 너 얼굴색이 왜 그래? 뭐 근심 있어? 요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묵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위탁하며 나아갈 때 이 느헤미야의 앞길에 예루살렘 총독의 길이 열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 맞추십시오. 그분께 문제와 인생을 자녀를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기도로 위탁하십시오.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이름 예수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우리의 반석 예수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외쳐야 할 이름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름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